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사람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화답입니다. 주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려 주시는 은총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 어우러지는 축제와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은혜처럼 우리도 치우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기독교 영성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천상과 일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만남에는 은총만 있지 않고 화답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은총은 막 부어지는데 밑에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화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완성이 되듯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도 화답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이게 풍성해집니다. 묵묵부답으로 그냥 가만히 돌덩어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부터 은총을 받아놓고도 가만히 돌덩어리처럼 있는다면 그게 어떻게 참 복되고 풍성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봉헌 예배도 참 지금 축제가 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막 화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솔로몬이 탁 일어나서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이제 당당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고 이 긴장이 지도자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당당함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다 이 당당함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또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당당함 요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이제 긴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는 우리는 또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또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할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순종의 삶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전도 나라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공들여 쌓은 건물, 정말 얼마나 7년 반 동안 공들여서 온갖 좋은 재료로 지었습니까? 그러나 또 지금 또 예물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그 양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예물, 공들여 지은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서야 이 성전이 예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소통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 그래야 형통할 수 있는 거죠. 건물만 지어놨다고 해서 건물이 마치 부적이나 미신
우상처럼 그냥 무슨 거기서 자동적으로 적군이 오면 막아주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무조건 형통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서 지금 완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막 축제와 축복으로 지금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주간의 축제를 보낸 백성들은 왕의 축복에 화답하여 또 왕을 막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순종의 다짐으로 지금 하나 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마음에 이런 은혜가 크고 감사가 깊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마음이 그저 그렇고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겸손함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정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지 않으면 드리러 올 때보다도 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마음이 더 저렇게 굳어졌을까? 그것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하나님께 맞는 걸맞는 그런 겸손과 하나님을 높여드림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예물, 그리고 기도 이것을 온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옥토밭이 아니라 더 이렇게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나로서 천지의 주제인 나를 왜 네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대하듯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만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은 인간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경도 아니고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드렸을 때 예배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엄숙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무절제하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렇게 막 인간의 그 감정만 막 쏟아놓는 무질서하게 드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긴장되고 너무 엄숙하게 드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리의 풍성한 감정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가 또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죠. 왕과 백성, 백성이 왕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교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의미를 깊이 모르는 자들은 그거 시작하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안타깝죠. 잘 몰라서 이제 영적으로 어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짧은 찬송이지만 그것이 서로를 향한 축복이고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그 축복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 향해서 축복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몰라서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정죄해서는 안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 자원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고통만큼이나 수평적인 교통도 예배의 내용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초대교회처럼 앉아서 서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서로 깊은 교통을 하고 사실은 흩어져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대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찬송으로 할 수 있으면 이제 사실은 식사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데 아무튼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한 풍성한 은총이 예배 시간에 나누어 부어졌는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화답하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하며 우리가 오늘 새벽도 정말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이 마천교회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화답하고 순종으로 화답하고 충성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의 핵심이고 중심인 이 예배가 정말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에 젖은 그런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의 화답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향한 화답이 있도록 그리하여 풍성한 잔치 우리가 영적으로 귀한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시는 만나를 먹고 세임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성령의 권능을 예배 시간마다 시간마다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오가는 성도들의 교통편을 지키시고 하나님 또 친지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전도와 가정복음화의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한 해의 마지막에 섰을 때 빈손 들고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손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열매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결산을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저 멀리 타국에서 타향만리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